야, 근데 갓생이 뭐냐?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의미래. 아, 그렇군. 크크. 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난 생산성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음.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함. 나도 크크.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같음. 근데 요즘 신조어들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미생은 알지만 갓생은 처음 들었네. 그만큼 너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너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크크. 크크크크. 뒤지고 싶냐? 나 주변에서는 착실한 줄 아는데 은근 게으른 부분도 있음. 크크. 어, 나던데. 크크. 그냥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지는 않지. 인정. 크크. 할 일은 해야 마음이 편함. 뭐 대충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고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빡빡하게 살 필요 있나? 크크. 그냥 인생 쉽게 쉽게 사는 거지. 크크. 맞아 맞아. 무슨 게을리 산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근데 나 꽤나 게으른데 나보다 더 게으른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뭐 우리는 그래도 나름 활동적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크크. 아, 돈만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 박혀서 뒹굴거릴 자신 있는데. 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귀찮음. 근데 하루 종일 혼자 집에만 있어도 좀 처지지 않음? 확실히 난 게으른 편이긴 하지만 집에만 박혀 있는 건 좀. 난 컴퓨터랑 핸드폰만 있으면 몇 달이고 집에 있을 수 있음.